안녕하세요. BKA TV입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사가 요넥스인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간 2019년부터 요넥스와 함께했던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요넥스와의 동행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본디 작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후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올해 3월까지 기존 계약이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2월 8일 저희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요넥스와 협약식을 열어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새로이 체결한 협약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요넥스와 후원 계약을 4년 연장, 올해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요넥스가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치러질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 파리올림픽 등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태극전사들이 요넥스 유니폼을 입고 활약을 펼칠 예정입니다. 연장된 협약에 따라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요넥스로부터 보다 많은 액수의 지원금과 용품을 후원받게 되었는데요. 늘어난 지원으로 협회는 재정 운영과 사업 진행에 있어 보다 많은 여유를 갖게 되었고, 요넥스는 국가대표 메인 후원사로서 지켜오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입니다. 이날 협약식에 김태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과 협회 임원들, 김철웅 요넥스 코리아 대표와 히로카와 와타루 요넥스 해외영업본부장 또한 참석했는데요. 김학균 국가대표팀 감독을 포함해 국가대표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들도 진천선수촌에서 올라와 협약식을 함께했습니다. 김태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요넥스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며 도쿄올림픽 동메달, 2022 세계여자단체선수권 우버컵 우승 등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재계약이 한국 대표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린 선수들을 발굴하고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며 후원 재계약의 소감을 밝혔고요. 김철웅 동승통상 대표 또한 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 업체로서 4년 더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라며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대표팀에 금메달이 없는데 다가오는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영광이 재현되길 바랍니다라며 협회와 요넥스의 길어진 동행에 대해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히로카와 와타루 요넥스 해외영업본부장 역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요넥스의 파트너십을 연장할 수 있어 기쁩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한국 국가대표팀이 요넥스와 함께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네요. 앞으로도 요넥스와 함께할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국가대표팀의 맹활약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KA TV였습니다.